네, 오늘은 나구성나무를 소개를 좀 드릴게요. 그래서 저 정중앙에 높게 보이는 게 메타세콰이어처럼 보이는 삼나무 종류처럼 보이는 게 나구성이랍니다. 그래서 여기 요 옆에도 또 한 나무 있고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삽목으로 해가지고 꽃꽂이로 해서 저 뒤쪽엔 또 나구성 팥이 있는데요. 예, 꽃꽂이로 해서 요 연못 옆에다 식재를 했던 겁니다. 근데 이 나구성은요, 예, 연못 가운데서도 잘 자라요. 물 속에서도 안 죽고 잘 자랍니다. 예, 그래서 저는 이 물가에, 예, 물가에 그냥 조경 비슷하게 조경용으로 여기 밑으로 심어놨고요.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, 예, 뿌리가 또 아주 멋집니다. 그래서 제가 뿌리를 보여드리려고 요곳에, 예, 이곳에 왔어요. 여기 보시면, 네, 나구성 나무 아래 와서 있고요. 여기 보시면 한뼘, 손 한뼘 정도 되는, 네, 그런 그 뿌리가 있고, 이게 다 뿌리입니다. 뿌리. 뿌리가 이렇게 산처럼 솟아올랐어요. 그래서 이거를 나구성의 기근이라고 합니다. 기근. 공중에서 숨을 쉬는 뿌리라고 해서 기근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런 기근들이 있기 때문에 나구성은 물 속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되겠어요. 네, 홍수가 져도 다른 나무들은 다 죽어도 이 나무만큼은 살아있습니다. 네, 뭐, 네, 아주 완전 침수가 돼도 살아있는 나무고요. 연못 속에서도 잘 살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못 주변에 맨 나무를 심었습니다. 네, 여기는요, 여기는 농장 끝들이고, 제가 한 6, 7년 됐을 거예요. 6, 7년 전에 삽목을 해서, 나구성 삽목을 해서 심어둔 곳이네요. 여기도 나무가 꽤 컸습니다.